우리는 다양한 질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먼저 집을 사야 할까? 차를 사야 할까?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도 장래 유가는 오를까 내릴까? 라는 질문은 난제 중에 난제죠. 유가 예측은 흔히들 신의 영역이라고 할 정도로 변수가 많고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의 수들이 무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유가 변화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양한 유가 전망에 따라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이유는 석유가 개인, 기업, 국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석유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석유 산업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석유 산업은 크게 상류, 중류, 하류 부문으로 나뉩니다. 상류 부문은 석유의 탐사 및 개발, 중류는 석유의 운송과 저장, 하류는 석유의 정제 및 판매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 석유 산업의 시작인 상류 부문은 땅속에 숨어있는 석유를 탐사하여 충분한 양을 발견하면 개발에 들어가 생산하는 과정으로 각각 광구 취득, 탐사, 개발 및 생산 단계로 구분됩니다. 석유는 생산에 성공하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20% 내외로 매우 낮고 생산하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죠. 일례로 대표적인 글로벌 메이저 석유 회사인 로얄 더치쉘은 지난 2015년 알래스카 부근에서 9년 동안 진행했던 북극해 유전 개발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했는데 추정 손실이 90억 달러, 한화로 약 11조 원 가량이었습니다. 상류 부문의 참여 기업은 비용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초대형 회사들로 엑손모빌, BP, 토탈, 쉐브론 등도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상류 부문의 높은 사업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하류 부문까지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괄 조업 회사로 불립니다. 유가 변동과 같은 외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셈이죠. 중류 부문은 상류 부문에서 석유를 생산하여 정류 공장과 같은 원유 시장으로 판매하기 전까지 석유를 운반하고 저장하는 분야를 일컫는데요. 석유는 생산지에서 원유와 가스로 분리된 뒤 소비지까지 운반되는데 육지에서는 파이프라인이 바다를 건너게 되면 유조선과 LNG 운반선이 이용됩니다. 석유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120일 소비분의 석유를 비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석유는 주로 지상탱크나 지하함반에 저장됩니다. 중류 부문은 상류와 하류를 잇는 중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하 부문과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상류 부문에서의 석유 생산량만큼 운반 및 저장수단이 받쳐주지 못하면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석유를 공급받는 경제시설과의 균형도 맞춰야 합니다. 하류 부문은 원유의 정제, 석유화학 분야, 제품 판매를 포함한 후방 산업을 말하는데요. 크게 정유, 석유화학, 주유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유 공장에 도착한 원유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 분별 증류법으로 정제되는데 가장 낮은 온도에서 가벼운 성분의 LPG가 분리되고 뒤를 이어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순으로 산출되며 아스팔트와 같은 가장 무거운 잔류물이 남죠. 정제된 휘발유, 경유 등은 주유소를 통해 판매되고 나프타는 석유화학산업에 제공됩니다. 석유화학공장은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나온 나프타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열과 촉매를 이용, 분해하는 공정을 통해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를 생산하죠. 이를 원재료로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가전제품, 의류, 타이어 등등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에서 전자, 자동차, 건설 등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제품들이 석유화학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석유산업은 상류 부문에서 하류 부문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유산업 자체도 매우 거대하지만 연관된 산업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지죠. 석유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토목, 건설과 플랜트 산업, 제철과 조선업뿐 아니라 석유를 이용하여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화력발전산업, 플라스틱, 섬유, 고무 가공 산업과 자동차, 제약회사 등 석유를 중심으로 수많은 산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유가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석유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석유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더욱 큰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석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원유 정제 능력은 세계
6위 규모이며 전 세계에서 단일 공장 기준으로 가장 큰 정유 공장 5곳 중 무려 3곳이 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비산유국인 한국이 전 세계 60여 개국에 석유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2017년 13대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액 순위에서 석유 제품이 6위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4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앞으로도 우리나라 석유 산업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